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회사 신규 상장 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봉을 살펴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 이슈가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은 자회사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또 검색을 해봤는데, 자회사 상장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무덤덤이란 말이 있고, 자금 조달이 먼저. 그래서 이제 모회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수요 예측일이 있는 그런 모회사인데,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은 미래에셋대우, 유니퀘스트, 그다음에 KMH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내용이 있고,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래에 다른 자회사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좀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TA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상장했다고 하는데, 2018년 8월 1일 8월 1일이 이제 TA 항공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장한다고 알려진 거는 그 전이겠죠.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상장하고 나서는 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10월 날짜가 정확히 없어서 일단 넘기고, 넥스트 아이가 12월 12일, 2018년 12월 12일. 상장 날인데 주가가 하락했네요, 모기업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우하향이고, 상장하고 다음날에 하락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2018년에 자회사 상장했던 TA 홀딩스랑 넥스트하이는 상장 일날 하락,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다고 저희가 알수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 상장의 그 의의를 보면은, 구주 매출로 초래해 유동성을 확보, 그래서 지분 가치가 투명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근데 2018년 말쯤에 이제 공모시장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주 물량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경우가 점차 늘었다. 일반적으로 구주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은 어쨌든 매도 물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 압력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 신규 투자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트렌드는 자회사 상장이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잉 기업들은 저희가 아까 알아본 에코프로, KMH, 미래에셋대우 되게 있고. 그래서 일부 발행사는 구주 물량을 아예 없앴다고 하네요. 케이메이치는 공모 물량을 축소했다고 하고, 이제 3월 이후쯤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CGV 베트남 드림텍 등이 이제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자회사 상장하는 모회사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뭐 카카오나 CGV나 유니퀘스트도 비슷한 흐름으로 그냥 여기 기사처럼 주가는 무덤덤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뒤에 상장하는 회사들도 되게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TA홀딩스나 넥스트하이 둘다 상장일 날 하락했고, 그 이후로도 하락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약간 다른 점은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코스닥인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우상향이었거든요. 최근 시장이 좋아서 그 영향으로 좀 상승한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앞선 이제 TA홀딩스랑 넥스트하이와 비슷하게 간다면은 상장일 날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있는 미래에셋대우도, 미래에셋대우는 또그 거래세 인하 이슈도 있어서 좀 다른 모양으로 갈 수도 있겠고, 상장일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